안녕하세요. 희선이네 브이로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갑자기 잘 있던 올웨이즈 연핑꽃 피는 제라늄이 갑자기 이렇게 까맣게 물렀어요. 그래서 이 물은 제라늄을 그냥 놔두면 완전하게 이별하는 거라서 잘라서 지피 삽목을 오늘 했어요. 흙과 가지 사이에 까맣게 무른 데가 보이시죠? 그래서 알콜로 소독을 해가지고 소독된 칼로 무른 곳 바로 위를 잘라냈어요. 그런데 아유, 죽어가는 것들은 확실히 눈에 띄더라고요. 요거를 두 개로 나눠서 지피 삽목을 하는 영상이에요. 사실 똑같은 환경에서 다잘클 수는 없는가 봐요. 또 제라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저는 주로 지피 삽목을 많이 해요. 그게 좀 간단하기도 하고, 또 그게 뿌리도 또잘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이 올웨이즈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제대로 뿌리를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피를 물에다 담궜다가 네개 정도의 삽수를 지피에 꽂아줬어요. 지피는 이렇게 물에다 담그면 식당에 물수건처럼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갑자기 되게 궁금해졌었어요. 생각들을 참 기발하게 생각들을 참 잘한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껍질을 벗겨서 하기도 하고 또 껍질째로 하기도 해요. 저는 비닐 장갑이나 다른 기타 장갑을 잘안 껴요. 장갑 끼면 답답하기도 하고, 또 버려지는 것들이 많아서 그냥 맨손으로 잘 한답니다. 이름표도 미리 안 적어두면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서, 이렇게 이름표 적어놓고 연질분에 하나하나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always, 네 개의 삽수를 지피에 꽂았어요. 처음에 제가 키울 때 지피 사용법을 잘 몰라서 좀 많이 죽이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경험만한 선생이 없다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좀 죽이기도 해야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지피에 꽂아주고 또 지피물을 살짝 짜가지고 꽂아준 다음에 제가 이름표를 붙였어요. 꽃과 식물을 키우는 건 어지간한 시간을 쏟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작업들이 마냥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틈틈이 저는 가드닝을 하는 사람이라 올웨이즈 삽수들이 이런 내 마음을 이런 내 정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물러가는 제라늄 살리기 지피 삽목 영상을 찍어봤어요. 상토하고 펄라이트 섞어서 껍질째 있는 지피도 그렇고 껍질을 벗긴 지피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흙에다가 심어주고 물을 조금씩 주면서 상태를 보면 얘는 살것 같은지 아니면 얘는 죽을 것 같은지가 어느 정도 한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알겠더라고요. 잘 살아나는 것들은 이파리들이 새롭게 돋아나고 힘있어 보이게 파릇파릇해지는데 죽어가는 것들은 벌써 떡잎이 누렇게 생기거든요. 설마 뭐네개 중에 두 개는 건지지 않을까, 반타작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삽목을 했어요. 이렇게
놔두고 있다가 여름 되면 목질화된 재란류들이 많이 죽었던 경험을 작년에 해서 조금씩 보험이라고 하죠. 보험 드는 것처럼 갑자기 여름을 못 이기고 죽었을 때 남아있는 자손을 한두 개쯤 갖고 있으면 걱정이 덜 되잖아요. 그리고 스웨인 햄스프링 연 핑크색 꽃이 피는 아주 우아하고 고급진 아이인데, 이 아이도 조금 삽목을 하려고 삽시를 두개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또 이렇게 계속 잘라가면서 또 베란다에는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고 있어서 여름이 오기 전에 또 올여름은 좀 대체로 많이 더울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제가 한두 개씩은 보미를 꼭 만들어 놔야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삽목 중이에요. 사람 욕심이 또 한도 끝도 없다 보니까 자꾸 늘리다 보면 자리도 없는데 또 물시중 드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재란님을 돈을 주고 사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기 이렇게 흰색 뿌리 난 것도 보이시죠? 흰색 뿌리 난 것은 요거는 일회용 재활용 컵인데 이런 곳에 심으면 뿌리가 난게 보여서 그리고 또 이쁜 짓 하느라고 꽃대까지 달렸네요. 그런데 또 아유 또 이름표를 잃었어요. 오렌지 마멀레인드도 아주 작은 삽수를 꽂았는데 이게 뿌리가 내려서 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어찌나 앙증맞고 귀여운지 제가 자꾸 앙증맞고 귀여운 느낌의 것들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분재처럼 키워볼까 싶어서 작은 다육이 화분에 심어줬어요. 얘도 꽃 피면 깨순인데 정말 이렇게 작은 몸에서 어떻게 이런 꽃몽우리를 달릴까 싶을 정도로 앙증맞고 귀여운 거 있죠. 화분도 이쁘지요. 원래는 다육이 화분이었어요. 다육이로 인해 맺은 인연이었던 포항사는 꽃동생의 작품이에요. 좀 전에 밤에 찍은 꽃 풍경인데 물시중을 요새 너무 자주 들어야 돼서 제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도 저희가 통풍이 잘 되고 또 햇빛이 강하고 이래서 그런지 물을 너무 자주 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빗물 받아놨다 그걸로도 주고 이렇게 해서 몇 개씩 삽목을 해놓는 중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지난번 또 이벤트도 했던 거고 또 4월 말경에 제가 예고드렸던 이벤트도 이렇게 좀더 뿌리 내려서 이파리가 새로운 이파리가 한두 개라도 더 나왔을 때 구독자님께 그리고 또 다른 영상들도 시청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얘는 엠마 프롱 벵츠버예요.